안녕하세요, 오즈입니다. 저는 지금 김해국제공항에 나와 있는데요. 항상 인천 출발편만 촬영하다가 왜 김해국제공항까지 나왔냐고요? 바로 제주항공에 새로 생긴 좌석인 U클래스 좌석을 리뷰하기 위해서 이곳 김해국제공항까지 서울에서 날라왔습니다. 그러면 새로 생긴 좌석, 김해국제공항에서만 출발하는 U클래스 좌석은 과연 어떤 좌석인지 지금 바로 같이 탑승하러 가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좌석에 가장 먼저 만나보는 장점은 바로 무선 탑승인데요. 길게 선 대기줄에 대기할 필요 없이 탑승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탑승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항공 같은 경우 J패스 고객이나 우수회원 등급의 고객의 숫자가 많아서 우선 탑승의 기대치가 반감되기는 합니다. 항공기에 탑승하고 첫 세 줄이 U클래스 전용 좌석입니다. 일반적인 좌석보다 더 커 보이죠? 창문은 3개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시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U클래스 좌석의 경우 웰컴 드링크로 생수 또는 발포 비타민을 넣어서 물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발포 비타민을 넣은 웰컴 드링크입니다. 나름의 따뜻한 물수건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메니티를 제공을 받았는데요. 단거리 노선의 경우 뷰티 키트 한 종류의 어메니티를 받을 수 있고 장거리 노선의 경우 두 가지 어메니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메니티로 받은 뷰티 키트에는 총 에이지 투애니스 4종 세트가 들어있는데 에이지 투애니스 마스크팩과 플라워 가글 그리고 에이지 투애니스 코렉팅 크림과 에이지 투애니스 클렌징 워터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할 시간입니다. 타이페이 노선에서는 불고기 덮밥으로 제공을 받았는데요. U클래스 좌석에 탑승한 경우 기내식은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기내식은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에어카페로 주문한 불고기 덮밥과 동일한 종류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 입국 서류와 기내 면세품 주문서를 같이 나눠주는데요. 특이한 것은 FSC의 비즈니스석에서도 제공되지 않았던 전용 면세품 주문서를 받았습니다. U클래스라고 작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식사가 끝나고 빈 트레이를 치우면서 생수를 한 잔 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네요. 물을 꼭 먹고 싶었는데 세심한 서비스에 한번 감동을 합니다. 유스클래스 같은 경우는 식사가 모두 동일하게 종료되기 때문에 앞부분만 먼저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좌석 소개를 진행할 텐데요. 우선 식사를 진행하는 선반 같은 경우 일반 이코노미 클래스의 2배 정도 되는 크기의 선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석의 앞쪽과 옆쪽에 전용 수납 공간이 있어서 휴대폰 등의 작은 소지품은 쉽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LCC에서는 보기 정말 힘든 전원 콘센트가 좌석마다 마련이 되어 있어서 휴대폰 충전 등의 전기 사용이 편리하고 머리 받침 양 옆을 접을 수 있어서 편안한 수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인 좌석의 경우 일반적인 이코노미보다 훨씬 편하게 뒤로 젖혀서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받침 같은 경우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 약간의 높이를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키가 175cm가 넘는 분이라면 발받침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키가 183cm인 저와 같은 경우 발받침이 오히려 불편해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타이페이에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하기도 가장 빨리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